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즉,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열흘 후, 그리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특별한 의미는 이날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 교재에 나오는 어느 장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셨지만 성격적으로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세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만 암에 걸려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딸 중에는 한 분이 목사님과 결혼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중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사모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라고 이대로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실 수는 없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실 수는 없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셔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타이밍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평생 해보지 않은 말을 하러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질타도 하고 욕도 하면서 이 딸은 순종을 잘하는 딸이라 평생 아버지에게 상처만 받았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보지 못한 딸이었으며, 그러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단둘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예 말씀을 하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회개하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하고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는 노발대발합니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이 딸을 물리칩니다. 노여워합니다. 이제 병실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는가? 성령님은 이 말씀을 하라고 감동하셔서 했는데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며칠 후이 아버지가 병실로 모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발이 퉁퉁 불어서 무릎을 꿇을 수, 꿇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미안했어. 죄가 많았어. 자녀들에게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 이전까지는 발이 퉁퉁 부어 건드리기만 해도 통증에 견딜 수 없다고 소리치셨는데 그런 발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짐심으로 회개하고 또 누우셔서 잠을 청하다가도 또 죄가 생각이 나면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주무시다가도 또 죄가 생각이 나면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반복하시면서 이 아버지는 온전히 회개를 다 토해냈습니다. 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셔서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쌓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으로 평안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꼭 말해야 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500여 제자들이 마가이다라 뽕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가고 나흘이 지나가면서 지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 돌아가고 사도행전1장 15절에 보면 15개국에서 온 120명의 제자들 120문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열흘 말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자아의 생각,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진 새로운 삶의 태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원망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던 삶이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다. 영의 눈을 뜨고 보이기 시작하면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숨만 나오고 괴로워하기만 했었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앞날만 보면 미래가 캄캄했던 나였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장래도 미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의 의심은 떠나가고, 주님이 믿어지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기 시작되고, 변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다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주님 위에 살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행정 2장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성령,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미래가 캄캄할 때, 소망이 없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첫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자아의 생각, 자아의 고집대로 살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귀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참 독특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전적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그날의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영이 불처럼 바람처럼 120문도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황하고 있었던 백성들, 또 불안해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지자들, 담대하게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50일 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보문 37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성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다. 성경 말씀은 그냥 죽어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때를 따라 다양하게 우리의 말씀에 찾아 오십니다. 우리의 말씀에 강하게 요청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고 내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단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이 말씀은 잠든 영혼을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었구나.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각강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 믿었음을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다 은퇴하시고 2022년 세상을 떠나신 주선회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리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품도 생리적인 현상이고 오줌도 마려운 것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오줌이 마렵고 하품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듯이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고 찬양이 마려운 사람이 있고 예배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서 어디 가서 기도할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워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걸어 가다가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차를 운전하다가도 찬양이 나오고 누워서도 찬양이 나오고 잠자다가 일어나면서도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받은 은혜 얘기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갈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갈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리아 사장 6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둘째로, 성령의 선물은 꿈과 비전, 미래와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선물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내스컴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102세, 108세 되신 노인들을 취지하고 100세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아직 젊습니다 60세이신 여러분 환갑이라고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40년 더 사셔야 됩니다 70, 30년 더 사셔야 됩니다 80은 꼬부랑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됩니다 가슴에 꿈이 생깁니다. 시들지 않는 영원한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노아가 급속하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노아가 급속하게 찾아오지만 성령 받으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은 성령께서 꾸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은 하늘의 꿈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담대히 안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직 젊다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이 임하신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합니다. 이언을 하게 합니다. 환상을 보게 합니다. 꿈은 다 미래적입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입니다.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 때문에 원망하고 옛날 때문에 어제 때문에 그제 때문에 밉고가 아니라 과거는 다 지나가고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사는 소망적인 인생 미래의 지향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살수 있겠습니까?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선물, 소망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 10대, 20대 물어보시죠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고 좌절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 성도들도 특징이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과거만 생각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의 신앙을 향해 꿈을 가지시기로 추원합니다 꿈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꿈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선물로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지만 신자가 신자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어 담대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담대히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겁이 나서 멀찍이 쳐다보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 두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처주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리자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베드로는 50일 전에 베드로와 완전 딴판입니다.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담대함과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24일은 감리교회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일을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동시에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 주일로 삼습니다.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의 신부의 아들이고 당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수제였던 존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교육을 받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지성을 따라 경건한 생활에 몸이 배웠던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홀리클럽을 만들고 아주 규칙적으로 그래서 감리교회의 인메소디스트는 규칙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을 갖고 미국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로 가던 대서양을 건너던 한가운데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풍랑에 죽을 수도 있구나.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아무리 수제만 들어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수제라지만 풍랑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은 사정없이 그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시간 웨슬리는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배 안에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랑에 두려워하고 공포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그때 아주 담대하게 평안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 쫓아갑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눈에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떠고 있는데 그들은 태연히 아니 담대히 힘있게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모라비안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두렵지 않은가? 저들은 무섭지 않은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풍랑을 이기고 15일 만에 목적지 미국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떠난 미국 선교지에서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교한다는 것이 그가 쌓아온 지식으로, 마음으로,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지만, 풍랑이는 배 안에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교지에서 믿음은 그의 지식은, 그의 성경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떠난 미국 성교에서, 선교에서 외소리는 큰 실패를 하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미국 인디언을 회개시키러 왔지만, 사실 나를 회개시킬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함을 느낀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며 떠났던 미국 성교에서 큰 실패를 하고 돌아온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이 위기의 순간에도 보여진 그 담대함, 그 평안함, 그 비밀을 알고 싶었고, 그 영적 비밀을 그의 마음에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도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기도하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로마서 말씀 의인은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로잡힙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았지만 확신 없이 살던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있어서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불안했던 그는 1738년 5월 24일 그의 나이 35세가 되어서야 예수 믿은 지 35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웨슬리는 자신의 회심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6개월이 지난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그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그날부터 전도합니다. 설교에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체험하지 못했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하고, 확신이 생기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고,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그는 말을 타고 다니며,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산에서, 때로는 시골 마을에서, 때로는 집에서 복음 전하면서 평생 삼원번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몸이 닳고 닳아,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교회를 다니고 난 구원받았다는 지식은 있지만, 성령을 알고 있지만, 인생에 어려움만 찾아오면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 행하던 우리들. 바로, 페드로가 그랬고, 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그들은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빙으로 살며 구걸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옛날과 똑같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나에게 동전 좀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할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지요. 내게 은전, 금전, 당신이 원하는 동전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신오니 곧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뛴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받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순교할 각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담대하게 했고 소망이 깨게고 용기 있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베드로가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 은혜고 복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내 마음이 찔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 감각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가슴을 찌를 때, 말씀을 찌를 때,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임지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무감각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교회를 다녀도 또한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불행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찌르셔도 마음의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감각은 참 예민합니다. 미움, 질투, 슬픔, 불쾌감. 누가 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못하는지, 그건 잘합니다. 그런 감각은 예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는 무감각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찌르실 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어찌할꼬,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터치에, 성령의 찌름에, 깨닫는 은혜, 성령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기를,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